참 바쁘게도 살았다. 그래도 환란 많이 지나갔어. 근데 잘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이혼수전 들겠다. 요번에요? 이혼수전이라는 건 요번 애가 지나가면 다음번일 수 있고 다음번이 들어가서 후번일 수 있는데. 아, 결혼만 했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이혼할 거야? 근데 하겠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 휴지가 없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 저 때문에 이혼하나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 때문은 아니야. 첫 단추를 잘못 꼈어. 아 그래요? 처음에야 뭐 다 러브러브해 보이지.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그래도 안 되지. 마음 잡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버틸 만큼 버텼어. 나이는 어린데 버티기는 오래 버텼다는 얘기. 결혼 생활에 비해서. 제일 큰 문제를 물어봐도 될까?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뭐지? 아동복을 하고 있는데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잘 됐는데 요즘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업종이 저한테 맞는지 궁금하고 아동복은 옷장사 잘 맞고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거고 본인은 그 시기가 그래도 운이 괜찮으면 좀 그래도 될 텐데 내가 운이 사나우니까 시국도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더 힘이 든 건 맞고 근데 중요한 건 아동복 돈 오늘 많이 파냐 내일 덜 파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지 지금 집안이 조용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바깥의 일도 말하자면 재수 없는 거야. 근데 막 남편이 막 못하진 않아요. 되게 잘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제가 좀 뭐라고 하지? 그냥 싫어요. 못 견디겠지, 그냥. 그러니까 사람 자체 너무 좋고, 되게 성격도 좋고, 막 이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순해. 안 맞으니까 그래.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맞는 사람들끼리는 비가 뚝뚝 새는 집에서 살아도 너무너무 좋아. 얼굴만 봐도. 근데, 일단 맞지 않아. 근데 이게 막,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막 이러는 거라. 갑자기 내가 이혼할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참는다고 참아질 수 있느냐? 그 질문. 그러니까 이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겠느냐? 근데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지는 않겠어. 본인한테는 일부 종사를 하지 말라는 그게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 혼자가 버텨서 가기는 힘이 들겠어. 싫은데 어떻게 살아? 살부딪히는 것도 싫은데. 응? 옆에 올까봐 겁나는데. 죽겠는데. 근데 막 남들이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저희가. 남들이 봤을 땐 그렇겠지. 근데 막
그래요, 저는 막 옆에 오는 딱 죽은 척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살고 싶어? 아, 근데 이 남자는 괜찮아요. 자는 남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네. 그래서 살고 싶어? 그냥 왜냐면 애기 아빠하고 또 애한테 잘하고. 그래 막 그냥 이래요. 가끔 저희 엄마가 너가 문제라고. 가만히 냅두라고 좀.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몇 살이야? 여섯 살. 누가 이렇게 일찍 결혼하라 그랬어? 사주팔자도 드신데, 응? 그럴 때 아이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지. 살아야 되겠는데, 머리로는 판단이 되는데, 마음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딱히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 그렇다고 서방이 딱히 바람을 피는 것도 맞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더 환장하고 미쳐 죽을 판이야. 그렇다고 해도 막 저 지금 당장 뭐 이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좋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미치겠고. 혼자 제가 키울 자신도 없고. 그리고 저는 아기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상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부부라는 건 어쨌든 살을 마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으면 근데 살만 안 마주치면 좋거든요. 뭔지 알아. 왜 그냥 살 안 부딪히면 뭐 친구지 뭐. 그렇잖아. 너무 좋아요. 근데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애기 낳고 나서 너무 변했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방법은 어쨌든 간에 남편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부부관계를 유지를 시켜서 나가야 되겠다. 근데 본인 정작 본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고. 가끔씩 이렇게 막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더할 거야 이제. 그래서 합의는 어쨌든 내가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지게는 일단 합의를 붙이게끔 내가 방법은 해줄게요. 그러면 좀 나아질 순 있어. 그래도 이게 모든 게 100%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조금 노력해야 되고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진다는 얘기야. 본인은 딱히 그것만 해결하면 큰 걱정 없어. 왜냐면 앉자마자 내가 이혼하겠네? 라고 하는 건 보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잘 살게끔 뭐 해줘야지 어떻게. 어제 남편이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잘 될까요? 남편은 몇 살? 남편은 37살이요. 근데 84년생인데 1월생이라서 돼지띠거든요. 그러면은 생일이? 음력으로 했을 때는? 음력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 같이 제 거 찾으면서 찾았는데 83년 11월 30이요. 승진이 힘들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힘들어. 올 지나가야 돼. 아, 뭐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뭐지? 거기 본사에서 임차직으로 보고 있고 올해 끝나면 이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될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안 된다 그랬거든. 아, 그래요? 내년에는 운이 바뀌니까 내년엔 괜찮지. 내년에는 운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아무리 내가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돼.
뭔진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그런 거. 그럼 전 아동복은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시기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 근데 제가 원래는 뭐지? 가맹점에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안 좋게 됐었어요. 작년에 많이. 근데 다시 이렇게 되는데 좀 저도 두렵고 사람을 이렇게 하기가.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문의는 오는데 막상 계약 같은 거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인 게 뭐냐면 그냥 남아있는 분들하고 저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제 이게 해도 되는 건지 또 저는 계속 해도 돼. 그리고 괜찮을까요? 계속 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각이 위축이 되는 거야. 근데 내 사업적인 운은 괜찮아. 아, 그래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셔도 괜찮겠어.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꾸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얘기. 여기는 남편하고 관계만 딱 해결하면은 괜찮아.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제일 커.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 좀 방법을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것만 안정되면 사업적으로도 더 괜찮아. 왜냐면 옛날부터 그랬거든. 집구석이 편안해야 바깥에도 편안한 거라고. 근데 지금 모든 좀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좀 내가 바깥에서 하는 사회 활동도 좀 더 위축이 되는 영국이라. 너무 죄송한데 저 돈을 제가 모이지가 않아요. 벌어도 나중에는 모일까요? 죄송한데 아니 그거 죄송한 거 아니야?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본인한테는 금전은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와. 근데 계속 나가요. 300원을 들어오면 남들 100원 들어올 때 300원 들어오거든. 근데 남들은 50원만 쓰되 자기는 400원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돈이 모이질 않겠지. 근데 근본적인 거로는 본인은 서른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야 돼. 근데 서른 전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때? 내 운을 다 깎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흐르는 거야. 금전이. 근데 이게 어쨌든가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고비를 잘 넘기고 하게 되면 내가 이겨 나가게 되면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재물이 모여요. 근데 지금은 금전 파, 이렇게 말하면 인간 파 이게 같이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무슨 방법이 필요하기는 해. 왜냐면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러잖아. 나는 움직이는데 돈은 보이는데 이게 자꾸 머무르지 않고 자꾸 나가다 보면 사람 기운이 빠지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적인은 원래로 본인 사주만 딱 갖고 봤을 때는 돈에 구애를 받지 말고 돈에는 깔고 앉으라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내가 결혼 운이 없을 때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 깎아먹고 있는 수준인 거라. 근데 이거는 뭐 지난 일이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 그런 상황. 남편은 돈. 돈은 걔보단 언니가 더 벌어. 아, 그래요? 근데 말하자면 거기는 고정적인 거겠지, 맞아요. 직장을 다니니까. 근데 본인은 사업을 하니까 그게 들쑥날쑥 할 뿐이고. 근데 거기서도 본인이 멘탈이 약한 편이야. 멘탈을 꽉 잡아야 되는데 멘탈이 약한 편이에요. 그 좀 감정적이라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업은 맞아. 본인은 직장 더 못 다녀. 뭐지? 너무 감정에 되게 휩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면 제가 그 말을 좀 이렇게 들어주는 편이라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랑 사업이랑은 조금 안 맞나? 아니, 아주 잘 맞아. 직장하고는 절대 안 맞고, 그렇다고 집안에 살림하는 건 더더욱 안 맞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만 해도 내가 봤을 땐 괜찮아. 그리고 문제는 남편하고의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지금. 왜냐면 결혼을 일찍 해서 이혼을 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괜찮아지면 모르는데, 그것도 어차피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시켜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본인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무속적으로 따졌을 때는 남편하고 본인하고 합의를 시켜야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조상에서 좀 약간 틀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본인의 이별수, 이렇게 말하자면 일부종사 못할 팔자라고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막아갈 수 있어요. 저 한 개 더 여쭤봤네요. 아, 작년에 오빠네 할머님이 네. 돌아가셨었는데 네. 뭐지, 고모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제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제사가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가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지내는 게 맞죠? 안 지내는 게 맞아. 안 지내는 게 맞아요. 괜히 우한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지내는 게 맞아. 그리고 본인들이 지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또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네.